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컨텐츠 교육 7, 컨텐츠별 생산량 세부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컨텐츠별 변환센터 흐름은 우선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작업을 하고 검수를 합니다. 그러면 원소스가 되고요. 또 다시 검수를 해서 사이즈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검수를 해서 마스터 소스를 만듭니다. 근데 좀 보정이 필요해서 수정을 하면 해서 서비스 소스를 만드는데 이것이 변환 작업을 또 합니다. 에디터 변환 작업하고 검수를 통해서 최종 소스로 되는데요. 인원수에 따른 일일 또 한 달 생산량을 적용해서 표로 만들어서 깔끔히 정리를 하면 됩니다.